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보호자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문제 행동, 그리고 저를 보호자분들이 찾아오는 가장 많은 이유, 네, 바로 분리불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아, 분리불안 정말 어려운 행동 문제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강아지를 키울 때 분리불안이 있으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알아요. 표정이 막 우울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반려견을 키웠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혼자 두고 가면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갈 수도 없고, 막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분은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얘는 막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막 불안장애를 보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 분리불안이라는 행동문제인데, 이 분리불안이 왜 잘 고쳐지지 않을까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막 되게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 분리불안이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진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리불안의 원인은 보호자다. 보호자다. 보호자가 너무 이뻐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시해라. 그래서 전 좀 이상했거든요. 아유,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을 찾아보면 보호자가 충분한 사랑을 주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고 솔루션이 나오는데, 왜 개들은 보호자가 너무 이뻐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무시해야 된다라고 나올까? 보호자가 이뻐하는 것과 분리불안은 큰 연관성이 없다. 분리불안은 기저 감정에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 그래서 실제로 독일과 헝가리에서 연구한 결과, 오히려 보호자가 강아지를 무시하고 밀어내는 성향이 강할수록 강아지의 분리불안에 대한 심각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죠. 가끔 인터넷을 쳐보면 내가 이렇게 무시를 했더니 좋아졌다, 이거는 무시를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루틴에 대해서 이해가 없던 아이가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 보호자는 이제 이 시간에 나가서 이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아주 분리불안이 심하지 않던 아이들이 운이 좋게 적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독일과 헝가리의 연구 결과처럼 오히려 더 분리불안이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의 방법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하지 못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연습을 하는데 한 일주일 해보고 그만둬요. 강아지들의 감정이 그렇게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한 달 뒤에 온오프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20%, 30%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20% 좋아졌는지 30% 좋아졌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아진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대로 꾸준하게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3일에서 일주일 해놓고 포기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길게 봐야 돼요. 한 달은 꾸준히 하고 평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 불안을 다시 느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고 어느 정도 이 불안을 조금씩 이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처방을 추천드리는 경우는 보호자의 라이프 스타일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항불안제를 처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더 늘리고, 혼자 있을 때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약물 처방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은 보통 또 3M, 관리, 행동 수정, 약물 이렇게 나가는데, 우선 오늘은 관리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왜냐면 관리는 돈도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빨리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적인 측면만 해도 분리불안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적인 방법,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유치원. 이게 무슨 그게 솔루션이냐, 무슨 관리적인 방법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분리불안 솔루션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안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참을 수 있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랫동안 외출하게 되면서 다시 불안을 느끼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유치원이나 이렇게 데이케어에 맡기는 방법, 이거 아주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색 소음입니다.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소리 민감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이 조용해지겠죠, 혼자 있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겨우겨우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렸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강아지한테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해요. 혼자 있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더 분리불안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참아도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보호자만 기다리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짖지 않고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우리 가족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흥분도가 높아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을 상쇄시키기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색 소음, 물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은 이 음역의 대역폭이 상당히 넓어서 다른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걸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소리를 좀 크게 틀어서 어디에 두냐? 현관 앞 아니면 문 앞에 두세요. 왜냐면 거기에서 소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쉬고 있는 공간이 그 문 앞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뒀을 때 훨씬 더 이 소음의 상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네, 이 아답틸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리불안의 3대 증상이 뭐죠? 짖고 울기, 두 번째가 파괴 행동, 세 번째가 집에 오줌이랑 똥 싸는 거. 집에 이제 화장실이 아닌 곳에.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파괴 행동의 경우 91%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함정은 줄어들거나가 꼭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를 하긴 하는데 조금 파괴한다. 네. 그리고 짖고 울기 같은 경우는 65%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분들이 예민하게 봐줘야 돼요. 줄어든 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울어요. 계속 짖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이건 계속 쓰면 효과를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실수 같은 경우에는 75%가 줄어들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답틸도 혼자 있는 아이들한테는 한번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출 준비예요. 요즘은 강아지들이 보호자가 마스크만 쓰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마스크 안에서 쓰고 나가지 마세요. 주머니에 몰래 숨겨두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쓰세요. 밖에 나가자마자. 저는 요즘 이렇게 팁을 드려요. 외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내가 가지고 나갈 거 있죠. 가방이나 준비물들, 그런 것들을 문 바로 옆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그때 좀 불안해 할 거예요. 막 내가 가방을 싸고 아니면 뭐 핸드백을 싸고 뭐 외출할 쇼핑백을 막 준비를 하면 불안해 할 거예요. 그걸 근데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다른 걸 이제 찬찬히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갈 때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다녀올게, 괜찮아, 기다려,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한테는 다녀올게, 금방 올게, 이런 단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진짜 혼자 있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한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충분히 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다음번에 교육적인 방법 그리고 약물 처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